열을 맞춰 줄지어 선 포도나무, 저장고를 가득 채운 오크통. 유럽 어딘가가 아닐까 싶지만 여기는 최근 와인 생산지로 떠오른 중국 닝샤입니다. 포도나무는 척박해야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잘 자랍니다. 원래 닝샤는 자갈을 캐던 황무지였는데요. 해발 고도가 높아 일조량이 좋고 일교차가 커서 좋은 포도를 길러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닝샤를 매년 6억 병을 내는 와인 산지로 키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시진핑 국가주석도 이곳 닝샤를 찾아 가는 길이 오르니 그대로 전진하라며 칭찬하기도 했고요. 이듬해 시 주석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중국 와인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중국은 와인 종주국을 넘보고 있습니다. 최초의 와인 생산지는 조지아라는 게 학계 정설인데요. 자국을 와인 생산지로 띄우고 싶은 중국은 자국에서 최초의 포도주, 최초의 포도 씨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와인을 소개하는 영상에 중국이 가장 먼저 와인을 만들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A variety of wild grape seeds was also founded around the pottery debris. These findings prove that China's wine history is more than 1,000 years longer than that of Georgia. 현재 중국이 계획하는 생산량은 세계 와인 생산량의 절반, 자국 소비량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미 지난해 중국이 프랑스에서 수입한 와인 수량은 21% 급감했는데요. 여전히 최대 소비국인 중국을 믿고 생산했는데 예전만큼 팔리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급기야 프랑스에서는 와이너리를 경매에 붙이고 농부들이 국가 지원금을 받아 와인나무를 뽑고 있습니다. 이미 만든 와인까지 향수나 세정제에 쓰는 공업용 알콜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인건비가 싼 중국에 와이너리를 열기도 하는데요. 프랑스 와인의 자존심 모에샹동이 중국 닝샤에 6번째 해외 와이너리를 열었습니다. 중국은 와인을 외교 수단으로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호주가 코로나19 기원으로 중국을 지목했는데 당시 중국은 호주 와인에만 218%라는 살인적인 관세를 매겼습니다. 안 팔린 호주 와인은 재고만 쌓여갔는데요. 그때 보복 관세에 뜨거운 맛을 봐서일까요? 호주의 대형 와이너리 팔포이즈는 결국 지난 2022년 중국 링난성에서 와인 생산을 시작했습니다.